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초호화 게스트를 모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 아주 미녀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대생 같죠? 아니고 저 대기업 기업의 대표십니다. 대기업뿐 아니시지만 아니에요. 예, 아주 알찬 소기업입니다. 기업의 네. 알찬 기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이따가 영어 퀴즈도 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토익 부사 참 어렵죠. 매번 토익 시험에 나오고 뭐 상당히 한두 문제 꼭 틀리게 만드는 데가 부사인데 거기를 또 총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되셨죠? 에스톤 앤 드레이크 이렇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회사를 처음 만드느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김앤장처럼 뭔가 그 외국의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편하게 계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편한 뭐 유명인이나 뭐 단어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약간 말 너무 아, 길어져가지고 네, 길어졌어. 이 창피하더라고요. 친구는 또 맞아요. 키워드들을 전에 또 받았던 친구. 아, 네. 기억하시네. 아이, 그래요. 저희 훌륭하신 대표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따가 퀴즈도 있고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재밌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오케이? 우리 리차드님, NIW송 우리 링크 그냥 밴드 페이스북에 막 올려 주시고, 오늘 우리 시청률 기록도 내고, 이 방송도 아주 알찬 방송으로 평가받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았죠? 많이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 부사를 공부해 나갈 때, 이 부사 중에 이 단어가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 탭스라는 시험 있죠. 거기는 나왔고 토익에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또 나왔던다며요. 동시에, simultaneously. 그래서 이제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직업과 공부와 그녀의 그 사교생활을 동시에 잘 균형 있게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잘 균형 있게 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근데 될까는 모르겠는데 한번 실험은 해보겠어요. 여러분 저 나오면은 좋겠다. 한번 소리가 잘 날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님은 안 들으셔도 되고 네. 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친구들 좀 나오고 있어? 이거 괜히 이렇게 보여줘. 자, 과연 소리가 날까? She simultaneously balanced her job, her studies, and her social life. 되네, 그죠? 소리가 작게 들려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알았어. 그러면은 소리가 안 작게 들리게. 제 얼굴 가리는 게 낫지, 그지? 이렇게 해보겠어요. 지금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리나? 한번 다시 체크. She simultaneously balanced her job, her studies, and her social life. 예, 지금 영어 원음은 어때? 잘 들려요? 영어 원음은 어떻게 들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 안 알려주시네. 잘 들려? 잘 들리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분명히 말하시오.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들리죠? 우리 목소리 잘 들리죠? 우리 진 대표님 한번 마이크 테스트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보다 우리 게스트 진혜영 대표님 목소리가 잘 들려야 돼. 잘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써주세요. 저는 수업할 때 말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영국에서 주로 런던 쪽이신 거죠? 런던에 살았죠, 그냥. 런던에 사셨죠? 얼마나 부러워. 런던에 잠시 잠시 살았을 뿐입니다. 저는 2박 3일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사셨어, 이분은. Speak clearly so everyone can understand you. 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라. Speak clearly so everyone can understand you. 자, 이럴 때 이제 뭐 so that can, so that 대신에 so만 써도 돼요. 이것도 가끔 출제하죠, 그죠? 이것도 이제 가끔 출제하는데 speak clearly 이건 뭐 워낙 많이
어울리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조심스럽게 읽거나 뭐 read carefully 뭐 이런 거 짝이 되듯이 speak clearly 이게 이제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이때 좀 예쁘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얘들아 좀 와라 이놈아. 이 친구들아 빨리 좀 와라. 아이 참 빨리 좀 와주세요. 아,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가볼게요. 지금 요거는 그, 이 회사가 상당히 그 운영을 확장했다. 예, 최근에 이제 운영을 확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이거저거 할 게 많아요. 아, 이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The company has substantially expanded its operations in recent years. 잘 들리세요?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한국 아저씨도 읽어주죠. The company has substantially expanded its operations in recent years. 예, 이런 발음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재밌게 이 부사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오늘 퀴즈 어떤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오늘의 퀴즈는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약자. 아, 영어 약자.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영어로 뭘까? 아, 혹시 맞춰줘봐요. 오, 김대균 990 오랜만에 왔어. 땡큐. 어, 김대균 990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름 좀 써줘봐, 이름. 김대균 990이 어머니가 이름을 좀, 오, 어브리디에이션 잘하시네. 어, 좋아. 그, 이름을 최근에 좀 멋지게 바꿨다는, 어, 조우준. 앞으로 조우준으로 우리 김대균 990을 불러주세요. 알았죠? 이모티콘. 어,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알았죠? 서울대 가려고 바꾸신 것 같아요. 아, 서울대 가려고 저 이름을 바꿨으니까 응원의 박수. 오케이? 아, 자, 우리 리차드님은 어브리디에이션을 맞췄어. 어우, 땡큐. 고마워. 그러면은 퀴피 하나 해주고. 그리고 990도 오랜만에 왔는데, 아, 퀴피 하나 줄게. 저 서울대 가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운영을 최근에 확장했다는 얘기고, 그 박물관은 완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 중앙에. 그래서 모든 주요 관광 명소에 가깝다. 관광 명소가 영어로 tourist attractions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상이 될 거예요. 알았죠?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보시죠. The museum is perfectly located in the city center, close to all major attractions. 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한번 부탁 좀 해볼게. 요 perfectly가 나왔어요. perfectly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 애들은 굴리면 perfectly, exactly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시진핑 또 헤어졌어. 어, 왜 요즘 저 우리 진혜영 대표랑 사귀고 싶어서 헤어졌어. 아, 시진핑. 자, 알았어요. 자, 저 위치하다 오총사. 위치하다 오총사 좀 얘기해 줘봐요. 이 located랑 잘 어울리는 위치하다 오총사가 있잖아. 그죠? 자, 여기 저 타자 잘 치는 친구들 있으니까 부탁해요. 누가 빠른가 보자. 대전을 생각해 보면 좋다 해서 대전은 서울, 부산, 광주 사람이 서로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에 중심에 완벽하게 동의할 만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perfectly도 있지만 agreeably, centrally 이런 것도 답이 돼요. agreeably, centrally, 편리하게, conveniently 오케이? 아,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또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이런 단어, 이런 단어도 정답이 돼요. 그리고 여기 perfectly, 알았죠? perfectly, centrally, agreeably, strategically, 알았죠? 이런 단어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고 또 conveniently, conveniently located. 이게 위치하다 오총사예요. 네, 여러분이 타자도 안 치네. 이제 지쳤어. 맞아. 그 단어들을 생각해서 위치하다 오총사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자 치느라고 느린 거죠? 이거 고장났나? 아, 화면이 이거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이 좀 타자를 잘 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위치하다, 어, 리차드가 이제 좀 나오네. conveniently, agreeably, centrally, strategically, 그리고 여기 perfectly. 그게 이제 오총사야. 위치하다 오총사. 전략적으로, 뭐, 기타 등등 편리하게 중심부에 뭐 이런 거 알죠? 그리고 이제 티켓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부할 게 are가 현재적, 이 현재는 일반적 지속적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generally 이거랑도 잘 어울리게 됩니다. 알았죠?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ickets are generally available online or at the box office. 예. 그리고 여러분, 그 available은 또 이게 중요하죠. 이 나오면 답이야, 그냥. 보기 중에 나왔다면 웬만하면 답인 그런 단어예요. Tickets are generally available online or at the box office. 예. 우리 리차드님이 strategically까지 잘 적어줬네. available은 웬만하면 나오면 답이다. 오, 990 다 써주고. Thank you. 시진핑 누구랑 헤어졌어? 시진핑 누구랑 헤어졌지? 얘기 좀 해줘봐요. 이 친구는 가끔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게스트랑 사귀고 싶어요. 이러면서 왜 오늘 저 진 대표님이랑 좀 뭐 또 사귀고 싶다는 얘기 안 하나? 그런 거 해주면 좋은데.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부서를 성공적으로 이럭저럭 이끌어왔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형용사형이 challenging이야. challenging. 알았죠? challenging이 그럴 때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challenging. 그것도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또 이거 들어봐야지, 그지? She managed to run the department successfully despite many challenges. 되죠? She managed to run the department successfully despite many challenges. 챌린지를 요거 빼고 ing 붙이면 difficult와 같은 말이 돼요. 어려운. 그래서 그저 영국에서 이렇게 좀 생활하셨던 옛날 추억도 더듬으셔서 영어를 그래도 좀 적응해서 잘하려면 어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요? 아니면 또 지금 분야가 마케팅이시죠, 그죠? 마케팅 네. 쪽으로.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마케팅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가야 된다. 네. 뭘 하든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몇 말씀 이제 영어랑 마케팅에 대해서 몇 말씀해 주시면 영어랑 아 아니면 그냥 하나만 하나에 하나씩 영어를 그래도 저 영국 가셔서 그 미국 발음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응하셨는지 또. 사실은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고요. 왜냐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발음은 거의 미국 발음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약간 그 또 현지에서 사람들이 빨리 말하거나 아니면 좀 액센트를 좀 강하게 하면 처음에 진짜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귀에 들려오기도 했고 또 평상시에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무조건 TV를 틀어놨었어요. 무조건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특히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스포츠 해설하는 아하.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면 왜냐면 스포츠 해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실생활 문장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당시뿐이지 지금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은 다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말씀이시고 아니 저도 그 영국 구경해서 간다고 딱 공항에서 내렸는데 히드로 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근데 뭐 미국 애들이 말 굴려서 빠르다는데 영국 애들 엄청 빨라요 말. 이 공지사항도 되게 빠르고 그걸 아주 독특한 발음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죠? 또 그게 정통이라고 여겨요 영국은. 네. 잉글리시는 이거다. 미국 애들 발음은 그 굴리고 버터리하다고.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상당히 빨리 읽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영어만 빠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successfully까지 이제 봤고요. 이걸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부사, 동사 수식 부사 중심으로 오늘 그냥 부사를 한 100문제 이상 예문을 같이 볼 거예요. To ensure it operates properly, regular maintenance is necessary. To ensure it operates properly, regular maintenance is necessary. 자, 요 정도 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렇죠? 그 스포츠 해설 듣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좋았어. 그래. 자, 그리고 그 연회는 정각 7시에 시작될 것이다. 아, 여기 그래도 타자 잘 치는 친구들이 와줘서 Thank you very much. 그래갖고 여기 promptly 요 자리에 어떤 단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이게 정각 몇 시에 exactly 뭐 이런 거 precisely 그런 건 이제 promptly 여기 앞에 붙어요. 근데 뒤에 붙는 게 있어. 예를 들어 at 7 p.m. sharp, sharp, 그리고 아니면 on the dot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고마워. 리차드가 역시 빨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mptly at 7 p.m.이 출제가 됐었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잘 보시면 돼요. The banquet will begin promptly at 7 p.m. 그죠. 하여튼 벤 오버디?
비노버디, 아, 비노버디구나. 비노버디라는 그 친구. 반가워요. 새로 친구가 왔어. 땡큐.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붙는 것 중에 이제 요 시간이랑 관련해서는 sharp, s-h-a-r-p 또는 underdot. 그죠? 리차드가 잘 써줬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말해. 그는 이제 관대한 사람이다. The banquet will begin promptly at 7 p.m.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죠. Generally speaking, he is a generous person. Generally speaking, he is a generous person.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되겠어요. 예, be nobody 좀 자기소개해줘도 좋아. 좀 new face로 가졌는데 반가워요. 예, 재밌습니다. 펀이네요. 펀이라고. 말장난. 좋습니다. 저 친구도 뭐 실력이 있는 친구 같은데, 겸손하게 be nobody 했지만은 꽤 이제 실력이 있는 친구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죠. 그 상점 매니저들은 계속 문을 늦게까지 여는데 동의했다. 이 휴가 시즌 때는. 그때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계속 문을 열기로 했죠.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들어보죠. 이거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The store managers have agreed to stay open late during the holiday season. 네. 여러분, 이때 late가 부사인 거 알아도, late도 부사예요. 여러분, 이게 lately는 최근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부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뭐,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그래마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저 고등학교 교재인데, 거기 보면은 late가 누구 돌아가셨을 때 쓰는데 그 얘가 the late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나왔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에 살았기 때문에 late 쓰면 안 돼요. 그는 이제 최근에 죽은 사람에게 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he late 최근에 돌아가신 분 해야지 the late Shakespeare는 이제 틀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유 우리 회장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어. 어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알았죠? 예, 그거 최근에 서거하신 분, 최근에 돌아가신 분에게 late를 쓴다. 그 교재는 틀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고쳐나가야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요것도 이제 들어보는 것도 좋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 게스트의 특강도 준비돼 있어요. The store managers have agreed to stay open late during the holiday season.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late가 늦은, 늦게, 늦게라는 이제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컨벤션은 즉시 시작될 것 같다. Promptly after lunch 하면 점심 직후에. Promptly도 있지만 뭐 right after, soon after, 뭐 immediately after 이런 거 많죠. 직후에. 직후에 중에 이제 promptly after도 있어요. 그렇죠? 뭐 right after, soon after.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Immediately after 뭐 이런 것들, directly after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같이 promptly after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convention is set to begin promptly after lunch. 그렇죠? The convention is set to begin promptly after lunch. 자,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영국이 가끔 생각나시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없을까요? 이제 뭐. 아무리 영국이 뭐 우중충한 날씨에다가 뭐 사람들이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나는 지역이나 음식이나 뭐 추억이 있으실까요? 어떤 거? 일단 생각나는 음식은 별로 없고요.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피시앤칩스. 네, 별로 맛이 없고 네. 대신 거기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뭐 아시안 음식 아니면 뭐 프렌치. 세상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직접 SNU 회장님 네. 990개 감사합니다. 뭐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SNU 회장님 별풍선 990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우리 회장님이 그냥 한 방에 오늘 그 모든 우리 방송을 살려주셨어. 알았죠? 예, 딱 990개. 이거는 저 최근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온 풍선인데 여기 있다 놔도 될까요? 예, 예, 일단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회장님께서 참 엄청난 걸 싸주셨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그냥 끝났어.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진 대표님도 990개, 우리 게스트 중에 1년에 한두 분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예, 아주 행복한 체험이에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 그들은 그저 최소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변경에 최소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노베이션 같은 거 하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받을 것이다. 이게 다 시험에 이 괄호 친 부분이 답이었어요. They will be only minimally impacted by the changes. 다시. They will be only minimally impacted by the changes.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늘 멋진 방송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이게 좀 고맙습니다. 저 리차드님, 이거 저 우리 기념이니까 자 인증샷 한번 하나 둘 셋 예, 부탁하고 땡큐.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인증샷 한번 부탁해요. 저기서 밝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SNU님이 저 서울대 나오신 변호사세요. 멋진 사람이십니다. 멋진 분이에요. 예. 서울대 나온 변호사님도 토익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재미로 봤는데 토익 만점 받으셨어요. 아, 토익 만점. 취미로 예, 그 로스쿨 수석하시고 네. 와, 와, 그냥 뭐 그냥 다 기본 스펙이 그냥 예, 엄청나신 분이에요.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격려를 해주시고 아, 오늘 또 그래서 진흠 대표님이 아주 분위기 기분 좋죠, 그죠? 예. 이, 좀, 원래 쉽지 않거든, 요 사진. 우리 저, 리차드님, 또, 송인욱 매니저, 요거 저, 기념으로 하나 꼭 부탁해요.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로스쿨 차석, 겸손해. 아, 이렇게 로스쿨 차석, 예. 아, 하여튼, 예, 겸손하시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보죠. 그 커미션은, 아, 결국, 공평하게, 그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모든 합의에 대해서 커미션은 여기서 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 임파셜리는 좋은 단어죠. 공평하게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아프리카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 뭐 어느 방송이든 이 의회의 사건이 이제 있어요. 지금 제가 990개를 우리가 한 6개월 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오셔서. 예. 딱 이렇게 대표님이랑 짝이 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The commission is expected to rule impartially on all agreements. 예. 다시. The commission is expected to rule impartially on all agreements. 예. 하나만 더 하고 오늘 퀴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대표님이 퀴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PPT도 아주 깔끔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 전기적인 문제가 분명히 고쳐졌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정전이 없어요. 그러면 다 고쳤다 이거죠.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The electrical problems had evidently been fixed as there were no more power outages. 이 동사 수식 부사를 오늘 아주 지겹게 할 거야. 왜냐면 이게 시험에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The electrical problems had evidently been fixed as there were no more power outages.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 좋아요 잘 누르고 계세요?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준비가 돼 있냐? 뿅. 이제 준비된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새로 이거죠? 아니요. 이거 아닌가요? 네. 다시 열어야 될까? 얘를 열고. 아까 이거. 아,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오늘 진 대표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진 대표님의 특강이 있겠어요. 박수. 이모티콘 없어요? 이모티콘. 박수. 이모티콘 안 쓰면 안 해. 아, 좀 쉬었다 하겠어요. 그래요. 이쁘지. 근데 오늘 퀴즈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개 하고, 네.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네. 여러분, 예, 네, 맞아요. 오늘 경품도 가져오셨어요. 맞아요. 경품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오늘은 몇 문제 없는데요. 오늘의 경품은. 예. 와. 유마키라고 덴탈 키트 세트예요. 야, 엄청난 또 구성품을 보여드리면 야. 이런 통에 이건 뭐 설명서고요. 야, 외제야. 스웨덴의 친환경 브랜드 제품이고요. 야, 이건 뭐 뜯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런 그냥
이런 대나무 이야, 이건 뭐, 대나무 칫솔 두 개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치약. 치약. 그리고, 그, 치간 칫솔 같은 게 대나무로 만든 치간 칫솔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막 갖고 싶다. 알죠? 엄청난 거예요. 어우, 예쁘더라. 아니, 참. 뭐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뭐 아까 스웨덴 아 이렇게 나오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네. 뭔가 이렇게 뭐 기업 기념품을 주거나 아니면 고객 사은품으로 나가는 이런 선물들도 약간 네. 친환경 컨셉의 친환경. 것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 고객사에서 이제 선물로 나가는 예. 구매한 것 중에 제가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시간이 있어서 와 감사합니다. 아 전에도 경품을 엄청 쏴주셨어요. 내 게스트로 와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박수 좀 쳐줘 여러분. 뭐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 저 경품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또 없어졌다. 다시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자 그러면 어비비에이션 퀴즈 해가지고 뭐 드려도 되겠고요. 예, 뭘 이제 줄임말인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어 약자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난이도는 아주 쉬운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약간 좀 많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거 한두 개 밖에 없고 대부분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맞추시는 빨리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약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리면 돼. 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자 이건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이건 손가락의 힘이다. 손가락. 그죠? 맞아요. 이것은 누가 빠를까? 누가 우와 맞습니다. 김대균 990 리차드 역시 빠른 친구들인데 김대균 990 빠르긴 빨랐네. 내 스케줄을 가능하면 빨리 알려드릴게 이거죠?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떻게 그러면 직접 예, 네. 예. 그래서 이 대답은 내려서 요 가운데 거 맞출 수 있는 건 as possible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s 혹은 a 그렇죠 너무 쉽죠. 아 이거 이게 저 이 실력이에요. 손가락 빠른 것도 실력이야. 네. 그래서 이제 s 혹은 ASAP 뭐 이렇게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예문처럼 I let you know my schedule, I said 뭐 이렇게 말하면 내 스케줄을 가능한 빨리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나 다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있는 예문처럼 Let me know your schedule, ASAP이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듯이 막 이렇게 결례가 될 수 있는 뉘앙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표를 양쪽으로 네, 느낌표로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정말 업무상 이제 정말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주의해서 남한테 부탁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회사가 그래도 국제적이신 것 같아요. 영어를 계속 활용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외국 회사나 아니면 국내 기업끼리도 약간 외국 뭐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있는 좀 약간 외국계 회사거나 하면은 이런 약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볼보랑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아무튼 예. 좋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너무 쉬운가요? 이거 손가락의 힘이에요. 누가 빠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리차드가 빠르네. Oh my God,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무슨 너 어디야?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런 뜻이죠. 이거를 줄여서 on my way를 줄여서 OMW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네 on my way 좋습니다. Oh my God로 알았어요, 저 방금. 근데 막 의지가 있으면 막 그렇게 읽어버려요. 안 돼, 준이. On my way.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세 번째. It will be OOO this Friday. 자 이제 어려워졌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혹은 OOTO. OOTO. 예전에는 OOTO를 다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OOO를 써. 그럼 아주 귀찮은 거죠. 팀 가족. 요새 하도 간결해져가지고 네. 지금 아무도 못 맞추네.
맞아요. 예, 제일 먼저 맞추셨어요. 고마워. 네. 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out of the office인데, 요즘에는 그 the office도 이제 붙지 않아서, 더도 빼버리고 네, 그냥 out of office 해가지고, 오, 그냥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은, 스티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무실에 없어. 예. 부재 중이야. 예,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냥 다양하게 기회를 안 놓치네. 우리 친구들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 돼. 아직 좋아요도 안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청률 늘려야 돼요. 알았죠? 네, 잘 응원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쉬실까요? 네, 잠깐 쉬죠. 왜냐면 저 아깝잖아요. 그죠? 네, 아까워. 좀 더 아직 퀴즈가 남아 있어요. 알았죠? 퀴즈가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퀴즈가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칫솔하고 아까 맞췄어.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좀 미안해. 하여튼 뭐 좀 맛있는 거 한번 모시겠습니다. 약속하게. 자, 요거까지 아까 있었는데, 여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들이, 반품됩니다. 반납됩니다. 매우 늦게 반납되고 있어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도서관에 늦어진, 연장된 근무 시간 때문에 요새 늦게 반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 요즘은 이것도 잘 나와. Extended hours, 연장된 근무 시간. 이것은 매우 늦게, quite late, 이 정도입니다. 들어보시죠. Books are being returned quite late these days due to the library's extended hours.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Books are being returned quite late these days due to the library's extended hours. 예, 좀 늦게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반납이 되는 걸로 문맥을 보시면 되고, 이 콘크리트는 훨씬 더 다재다능한 기능이다. 다기능성의 건설용 자재입니다. 목재보다. 예,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고. 자, 이거 머치가 이게 또 시동이 걸리면, 근데 오늘 저 타자가 빠른, 이 김대균 990도 와주고, 또 원래 리차드님이 또 이제 타자 빠르신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은 아주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비교급 강조 부사,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분이 합쳐서 조화롭게 해도 돼요. 전반부는 리차드님이 또 후반부는 김대균 990이 써주셔도 좋아요.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이런 거. 그죠?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이런 게 이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기출이죠. 시험에. 그 중에 이 much가 있는 거예요. Much more. 이게 바로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오우, 빠르다. 그죠?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뭐 이런 거. 알았죠? 그런 거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저 정도만 적어도, 저 중에 요번에 하나 나올 거야. 요번에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최근에 머치가 나왔죠. 머치가 나왔는데,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ncrete is a much more versatile construction material than wood. 예, versatile. 예, 다재다능한. Concrete is a much more versatile construction material than wood. 그래서 multi-purpose, 다기능성의 다목적의 뭐 이런 거랑도 맥락이 통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990이 또 많이 써줬네. Thank you. 자, 그 다음에 business people들은 특히 뭐를 좋아한다? 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 좋아한다. 그 우리 대표님도 원래 대표님 직책을 가지시면 식당 좋은 데 많이 아실 텐데, 그죠? 예, 어떤가요? 저 가끔, 좋은데 가끔 가긴 하는데, 가끔. 네, 가끔 가고요. 예. 하는데 많이 갑니다. 우리 저 회장님께서 한 방을 더 쏴주셨어요. Business people, particularly, like dining at high-end restaurants. 감사합니다, 예. People, particularly, like dining at high-end restaurants. 예, 우리 SNU 회장님께서, 그냥 뭐, 기본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워낙 큰 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저 기념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잠시 치울게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놓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괜찮죠? 그죠? 우리 대표님은 역시 대표님이셔요. 우리 그 별풍선이 이렇게 작은 게 터질 때가 있는데, 오늘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할 나위 없이 끝났어. 알았죠? 이제 이게 뭐, 딱 대표님이 어울리는 별풍선 두 개가 그냥 크게 터졌습니다. 예, 예. 그
전에는 막 예. 한 바퀴 돌리는 거.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이제, 한 개로 막 열 개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어, 이건 큰 게 터져가지고, 그, 좀 이따 만들어 드릴게요. 예, 좀 이따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예, 오늘 재밌습니다, 나름. 자, 그리고, 아니, 우리 아, 학생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또 학생들 다 저 바쁘시고 공부하느라 바쁘신데 힘든데. 자, 고객들 현금 인출을 자주 하는 고객들은 아마도 우리의 프리미엄 은행 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뭐 이런데 그 이용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Customers who make cash withdrawals frequently may be interested in our premium banking service. 예, 이게 훨씬 좋죠. 그냥 군더더기 없이 뻥뻥 터진 거. 어, 그것도 재밌어요. 그죠? Customers who make cash withdrawals frequently may be interested in our premium banking service. 예. 이 저 이 make cash withdrawals. 이게 현금 인출하다. 인출. 이 withdraw. withdraw가 이게 이제 동사가 되죠. 여기까지 쓰면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이럴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 요새 이제 코로나 풀려서 사업이 한동안 바쁘셨다면서요. 5월에 많이 바쁘셨다 그랬나요? 네, 5월 엄청 예. 바쁘고요. 예. 이제 하반기. 잠깐 조금 약간 한숨 돌리실 수 있는 시간 있고, 그죠? 하반기 또 바빠지실 네. 거고, 예. 하여튼, 저, 배울 점이 많으신. 그러면 저, 어떤 업체가 의뢰를 한다면, 이제, 그, 어떤 업체의 의뢰를 받죠? 여기 사실 저, 회장님도 큰 회사 다니시거든요. 큰 회사 부사장님이에요, 저분이.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특별히 예. 뭐, 그, 정해진 업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시작은 이제 뭐, 외국계 은행 혹은 뭐, 외국계 담배회사 이런 예. 데 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할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내 일을 주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의료기기 회사,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 예. 뭐, 아니, 뭐, 이런 데들 예. 많이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기관 행사들, 기관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단체들 행사들 예.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예 하여튼 다양하십니다 그죠 이름을 기억해둬요 에스턴 앤 드레이크 그렇죠 예 에스턴 회사가 작아서 네, 그냥 뭐 다리 형편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오늘 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문제 많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아, 계속, 아,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 이게 이제 업데이티드 되는 건 뒤지지 않고 따라가는 걸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Many investors watch news programs often in order to stay updated. 어, 그, 우리, 저, 김대경 990이 도와주러 왔어.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 아, 예. Many investors watch news programs often in order to stay updated. 그 존잘남이 요즘 바쁜 것 같아.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오늘 안 왔네. 아, 참, 안타깝게. 자, 그 다음에. 어, 저, 카톡 가능한 친구, 김대균 990, 전잘남 소환 좀 해줘. 알았죠? 애타게 찾고 있다고. 자,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지난밤에 아주 우아하게, 멋지게 시행했다. 그리고 실수 없이 했다. 크, 멋있게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They executed the program last night, gracefully and without errors. 예. 그럼 여러분, 이 grace랑 관련해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레이스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단어를 추가할 수 있냐면 네, 영어로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하면 뭘까 이거? 그레이스 피리어드 하면 뭐가 될까? 한번 맞춰봐. 이게 토익에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유예 기간. 누가 써줘? 아, 지금 우리 채팅도 뜨거우니까 유예 기간 알았죠? 그 유예 기간을 준다. 그렇지, 그렇지. 유예 기간이 grace period예요. 이것도 토익에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난밤에 이거는 우아하게 아주 품위 있게 실수 없이 잘 일을 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들어보지. They executed the program last night gracefully and without errors. 예. 생각나는 단어는 자꾸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그 범죄율이 약간 줄었다. 어, 얼카디아 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걸쳐 범죄율이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전자력이 오래 봐서 지쳤다고? 요즘 자주 안 와. 요새 그 연애하나 봐. 그 연상 여자 사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 응? The crime rate has decreased slightly in Arcadia over the past year.
The crime rate has decreased slightly in Arcadia over the past year. 예, 제가 이것도 알아듣어요. 아이, 우리 친구들이 지쳤어. 아이, 그러게 말이야. 턱도 안 보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데디아를 고려해야 돼. 테이크 인트 어카운트가 고려하다요. 그래서 아주 밀도 높게 그 지어진 그런 지역들이 약간 그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이제 밀집지대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ake something into account인데 account 이하가 something이 너무 길면 여기 대절이니까 뒤로 빼버렸어요.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densely built up areas could pose certain risks. 그리고 densely도 꼭 외우세요.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densely built up areas could pose certain risks. 예, 이 densely가 또 아주 좋은 단어죠. 이게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거 할 때 이제 densel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densely populated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거 반대말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알면 하나 줄게, 뭐, 저, 퀵뷰 줄게. 예, sparsely populated. 그러면 이제 densely와 sparsely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알았죠? 예, 반대말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sparsely populated 하면 인구 밀도가 희박한 이런 단어가 되죠. 이제 오늘은 오로지 부사. 부사를 지금 많이 여기 densely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았죠? 예, 같이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이, 우리 친구들은 무척 착해. 고맙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densely built up areas could pose certain risks. 어휴, 뭐, 타자 아주 빠르네. 훌륭하네. 그 새 다리, 그 항구를 가로지르는 그 다리가 즉시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alleviate가 이게 제 추억의 단어예요. 추억의 단어. 이게 alleviate가 부담을 덜어주다, 가볍게 하다. LEV가 이게 그저 레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그죠? 이게 가볍게 해주는 게 지렛대잖아. 그죠? 이 light.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다. 이 단어도 좋고. 이 단어 하면 왜 생각나는 게 있냐면, 같이 우리 또 얘기 좀 해볼게요. 가끔 제가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역사에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제가 토익 그 김대균 토익 일본어 판 그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그 토익 답이 보인다가 일본에서 30만 부 팔려서 이게 최고 베스트셀러라 일본 애들이 그 책 보고 김대균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나 한국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제 만나러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80%는 좋은 사람인데 20%는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한 놈이 왔어요. 와서 한국에 와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내가 뭐 밥도 사주고 이제 교실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140번 구토익이야. 구토익 140번 정답이 저 alleviate였어요. 그래서 내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일본 가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이제 ETS에 김대균은 기출문제 쓰는데 왜 가만 놔두냐. 그런 애는 제재를 받아야 돼. 그 일본 놈이 고발을 해서 그런 나쁜 일본 놈도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이 다 일본 놈은 아니고 한 80%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20% 중에 그런 그 나쁜 놈이랑 또 한 놈은 내 책이 이제 수출하는데 번역을 맡았다가 잠적해버렸어. 번역을 맡기로 한 놈이 잠적해가지고 그 책이 1년 늦어지면서 이게 판매가 잘 안 됐어요. 히구치 게니치로 이 나쁜 놈아.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그냥 그럴 수 있냐 이놈아. 그 와세다 나온 아저씨인데. 하여튼 그 두 놈이 좀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80%는 훌륭한 분들인데 그 두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갖다가 그 두 사람에게 제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놈이란 말이 자꾸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그들은 긴밀하게 그 범죄 현장을 조사했다. 혹시 단서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예,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제 사람이 상처받으면서 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돈 관계나 이런 거는 일본이 정확하죠. 정확한데 저는 이제 두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이제 그 좀 그 나쁜 경험이 있었어요. They closely examined the crime scene for clues.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y closely examined the crime scene for clues. 예, 그리고 그 두 사람 빼고 아까 말한 식으로 하면 90명, 100명 정도는 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그랬다 이거지. 자, 이 제품은 널리
아, 이 몇몇 국가에 걸쳐서 널리 그 배부가 된다. 이렇게 됐죠. 널리 배부된다. 이 widely가 이제 이럴 때 쓰일 수가 있죠. 들어볼까요? The product is distributed widely across several countries. 예, widely. 아,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공평하게 배분된다면 evenly. 그죠? evenly가 붙어서 evenly. 이게 이제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송시열, 저 어르신의 후손이 사기쳐야 잘 살음 이러면 어떻게 해? 양반의 후손이 저러면 안 되지. 어? 그래도 저 자신의 조상님의 그 어떤 그딱 전통을 따라야지. 그지? 예, 자, 그럼. 자, 그다음에 거의 30%의 직원들이 다 이제 그 멀리 원격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다. 요거는 이제 형용사네. 그죠? 근데 work remotely 이런 게 이제 원격으로 일하다. work from home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모든 지출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어떤 그 회계 감사를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두 문장이지만 하나는 앞에 거는 형용사가 있어서 그냥 같이 한번 쭉 들어보죠.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arly 30% of the employees are remote workers. All expenditures are recorded accurately for auditing purposes. 다시 들어볼까요? Nearly 30% of the employees are remote workers. All expenditures are recorded accurately for auditing purposes. 예, 왜냐면 요즘에 그 부사가 사람을 많이 괴롭혀요. 요즘에 토익 문제가 어렵고 좀 많이 괴롭히죠. 다음 주에 토익 시험 있죠.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또 준비를 해봅니다. 뭐 토익 시험을 옛날에 봐보셨겠네요. 요즘은 별로, 아주 옛날 학생 때 오히려. 그죠? 예. 학생 졸업하고 나서도 한 어,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졸업하시고. 같아요. 예. 안 되겠다. 우리 게스트를 위해서 제가 좀 해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또 이제 아무리 990이 많지만, 그죠? 좀 뭔가 좀 우리 그 게스트에게 꽃다발을 못 만들어서 좀 아니, 어떻게 미안하잖아. 꾸며주시는 거예요? 네, 옆에 좀 꾸며드려야지, 그지? 이게 좀 있으면 좀더 좋거든. 우리 회장님께서 워낙 홈런을 그냥 쳐주셨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좀 있어야, 좀, 우리 게스트가 좀 기분이 좋단 말이야. 어, 저스티스가 또 별풍선을, 땡큐, 고마워.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마워. 우리 저스티스가 좀, 우리 게스트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꽉찰것 같아. 그죠? 아, 이 정도 모셔야지. 저 지금 우리 저스티스 걸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 저스티스 여기다 놓죠. 이제 저한테 좀 가까이 오세요. 그래야 이제 꽃다발이 좀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두개 정도만 더 보완하면 꽉찰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 딱 좋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큰게 여기 있어서 큰 거는 좀 이제 돋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를 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좋죠? 후다 친구 반가워.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게스트 모셨는데 꽃다발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로봇은 가장 매우 그 첨단의 그런 고급 모델이다. 우리 라인업에서 그 로봇이 이제 최첨단 고급 모델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후다님이야. 재밌네. 후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자꾸 들어가야죠.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The robot is the most highly advanced model in our lineup. 예, the most가 이제 최상급의 most죠. 그리고 그 성장은 10%의 두 배였다. 아, 그게 원래 예상했던 거, 이제 결국 두 배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쓰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The growth is twice the 10% that was originally predicted. 네, 늦게 오신 분 좋아요를 이제 계속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어쩌다 이제 우리 대표님 생각나시는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휴가는 언제 가세요? 휴가는 8월에 가시나요? 어떻게? 네, 아직 휴가는
8월 가서 직원들 휴가 보낸 후에 좋은 날짜가 비는 날짜가 있다면 그때 좀 가볼까.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가시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나 코로나 기간 동안 휴가를 아무데도 못 갔어가지고 사실 좀 휴양지 같은데 가고 싶기는 한데 갈수 있을 시간이 될지는 그래도 뭐 하루 해도 속초는 확실히 갔다 올수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죠?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긴 많을 그런데 것 말고 이제 막 비행기 같아요. 아, 타고 멀리. 네, 좀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막 그런 곳에 가고 그러게요. 좀 싶은데. 시원한 데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 더우니까. 그렇죠. 맞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일본이 이제 요새 환율도 좋아져가지고 가기가 괜찮긴 한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친구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좀 일찍 휴가를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한국말밖에 안 들린다는 한국말밖에 안 거예요. 들리는 이태원보다 더 외국 사람이 없대요. 뭐 주변에 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럼 뭐, 그렇겠네. 그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이제 몰래 데이트를 외국 가서 한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 다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출 수가 없지.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더 하다가 또 아직 퀴즈가 남았죠, 그죠? 네. 퀴즈가 남아있어요. 확신히 하십시오. 당신이 그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사인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확실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Make sure you thoroughly review the contract before signing. 예, 이 계약이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더 우리말스러워요. 철저히 계약서를 검토한 후 사인하시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번역의 기교, 이 정도도 이제 할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중국어가 좋아. 뭐 중국도 좋지, 뭐.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홍수가 나서 어떻게 또 이제 충청도 이쪽으로, 경상도로 내려가서 가기는 또 미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조용히 있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위원회는 벌써 새로운 직원 후생복지 계획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리는 already. 이걸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봐요. The board has already decided to introduce a new employee benefit scheme. 다시. The board has already decided to introduce a new employee benefit scheme. 네. 요새 이제 토익 만점과외라는 걸 하는데, 토익 만점과외 여러분 좀 자극을 받아봐야 돼. 이제 이 친구는 LC는 만점이어서 RC를 다듬으려고 왔어요. 근데 외국 살다 온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파트 5, 6를 한번 풀어보라고 딱 줬어요. 101에서 146번까지 다 푸는데 몇분 걸릴까? 이제, 그 다음에 7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풀고, 원래 이제 200번까지 풀고는, 한 15분 정도 남는데. 101에서 200번까지 다 풀고, 이제 리스닝, LC 뭐 당연히 같이 하고. 근데, 5, 6는 10분 정도에 다 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빨라요. 이제 고등학생이야, 고3 정도 학생인데, 그래서 또 별로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다듬으면 금방 점수가 나올 만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쁜 마음이, 여러분 그거 한문으로 누가 좀 써줘봐. 그 공자님 말씀일걸? 득 천하영재 이 교육지면 불력 여코와. 그러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야. 득 천하영재 이 교육지면 불력 여코하라. 천하의 똑똑한 아이를 가르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이게 머리가 맑아져,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고마운 친구야. 그런 친구 가르치면서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 한국에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 대학이 없어요. 이 영어만 잘해서 갈 대학이 우리나라 인서울에는 국민대학교 한 군데예요. 예전에는 외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좀 너무 없어진 게좀 안타까워. 이런 똑똑한 애가 여기가 여건상 안 돼서 일본에 뺏기고 이런 거는 좀 아이 안타까워. 아이, 후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후다니, 아니야. 우리 SNU님, 계속 들어주시네. 땡큐 베리 머치. 고맙습니다. 아이, 오늘, 회장님께서 엄청난 걸 쏴주셨어요. 네. 아무튼, 저희 후다니 오늘 유머를 또.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어디 놀 데가 없어요. 이제, 땡큐 베리 머치. 이제, 네, 더할 나위 없이 좋다가 시험에 또 나왔잖아. It couldn't be better.
알죠? It couldn't be better.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fighting, 파이팅, go for it. 네,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 저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회장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분이 또 바쁘셔가지고. 근데 오늘 저 진혜영 대표님도 참 이게 재밌는 거야. 재밌는 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주는 안내 책자가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안내 데스크에서. readily. 이게 공짜로 이용 가능하다 할땐 freely. freely도 많이 나오는데, freely는 토익에 잘안 나오고, 이 readily만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 그걸 생각하세요. Information brochures are readily available at the service desk. 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죠. Information brochures are readily available at the service desk.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상점은 비교적 이게 좋은 단어예요. lenient 뜻 아시는 분, 관대한 반품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반품 최대 구매한 지 3개월 후에 반품도 허용해 줍니다. 이게 분사구문으로 ing가 또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자리에 1등 정답은 including이 답이고, 관대하다 할때 관대한, 그게 요 단어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이게 되게 리니언트도 외우세요.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 예문이 너무 좋아. 이게 좋은 자료입니다. The store has a relatively lenient return policy, allowing returns up to 90 days after purchase. 그렇죠? The store has a relatively lenient return policy, allowing returns up to 90 days after purchase. 소리 잘 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다녀오신 나라 중에 영국에서 제일 오래 사셨고, 혹시 다른 나라 기억나는 데는 없으실까요? 이제 관광이나 어떤 이제 가보신 곳 중에.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고, 예. 다시 한번 꼭저 가고 싶은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오. 그 건조하고 오히려 사막 이런 게 되게 깨끗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사실 그런 기후는 건 아니고, 별로고요. 예. 너무 덥게. 그리고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 너무 심해서 예. 그뭐 이렇게 사막 체험 막 이런 것도 해보면 예. 사막에서 잘 때는 그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파카를 입고 춥고, 자야 돼요. 네, 그래서 막그 사막은 일교차 되게 심하고 예.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치안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여자 혼자 예를 들어 그냥 배낭여행 가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은데 일단 그 이집트에 만약에 역사적인 그런 뭐 그런 건축물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이집트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 아, 그럼요. 피라밋. 피라밋은 사실 좀 기대보다는 좀 기대보다, 별로였고 네. 뭐그 신전들 있잖아요. 뭐 신전들, 루브르 신전, 뭐 카르낙 신전,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그 그냥 책에서 보거나 뭐 영상으로 보거나 뭐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그 너무 놀랍고 저거를 기원전 3000년에 어떻게 그러게.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었을까? 우주인설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저는 그것도 정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약간 자연 앞에서 사람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그 이집트의 건축물 그 고대 건축물 앞에서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정말 이 작은 한국 땅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게 되고 가봐야겠는데. 네, 아, 또 정말 되게 그런 좋은 면이.경험이었어요. SNE님이 한 방을 더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여기 3개를 가득. 예. 아주 엄청난 효과에 강력한 별풍선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땡큐. 말레이시아 정글 근데요, 거기, 그 전에 그런데 가본 PD가 그러는데, 정글은 너무 힘들대. 정글은 이 벌레도 많고, 그래서, 이게 밀림의 왕자 타잔 이게 상상하고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사막이 저는 그분한테 들었거든. 그죠? 그런 체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 그 직접 해봤던 PD님은 사막이 오히려 철학적이고 좀더 멋있고 거기는 도저히 정글은 또 가기 싫다고 자기도. 근데 사막도 예.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사막 체험을 하면 예. 다 이제 뭐
지프 같은 거를 타고 예. 운전하는 분, 현지 분 계시고 막 타고 가는데 예. 이제 가서 잠을 자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아,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 모래밭 어딘가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예. 그냥 모래 묻어놓고. 아, 그렇구나. 그, 저, 몽골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가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뭐. 하여튼 뭐, 또, 근데 화장실은 좀 불편하겠다. 네. 아, 그거는 뭐, 100% 만족스러운 데는 없으니까. 아무튼, 맞아요. 예, 좋습니다. 묻어둬야 돼요. 아, 묻어둬야겠네. 그죠? 오, 그런 일이. 아니, 오늘 회장님 어떡하시지? 회장님 기분이 좋으시던데. 예, SNU 회장님. 어우, 오늘 그냥 어떡하지, 이게. 야, 오늘 별풍선 기록이에요. 그, 단일 기록을 우리 회장님께서 그냥 다 쏴주셨네. Thank you very much.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 포함된 교훈, 어떤 이런 지시사항과 함께 당신은, 아, 이런 그 컴퓨터 데스크를 쉽게 조립할 수 있다. 이게 좀 설명 안내도가 잘 돼 있어서 그 포함되어 있는 설명 잘 보시면 쉽게 조립하실 수가 있대요. 들어볼까요? With the included instructions, you should be able to assemble this computer desk easily. 예,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With the included instructions, you should be able to assemble this computer desk easily. 어, 진혜영 대표님, 파이팅, 우리 회장님이. 네, 여기 또 아프리카로 와주셨으니까 읽어주시면 좋아요. SNU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SNU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확 띄워주셨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자, 그 직원들, 여기서 그들의 목표를 맞추는데,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그런 직원들은 여전히 그 근무 수행 능력 평가회의, 그 평가회의에 참석하도록 기대가 됩니다. 아직 그 기본을 못 채웠으면 회의에 와라. 이런 얘기죠. 여전히 아직 그, 저,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계속해서, 좀 와주시길 바란다. 이런 거죠. 이때 meet가 satisfy가 동의어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 meet는 목표를 맞추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대는 서울대야. 인정해줘야 돼. 그, 나는 그런 거 좀 그래. 그, 뭐, 저, 서울대를 무조건 이제, 뭐, 좀 괜히 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 공부해서 제일 좋은 대학 갔으면 인정해줘야지. 그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판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지. 무조건 욕하면 안 돼요. 우선 간 건 칭찬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저도 이제 김성호 대표라는 분 아세요? 김성호 대표. 6.1 약국 갑시다. 그 책 쓰신 분이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좀 높으신, 아, 그, 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 근데 그분이 해준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 약학과 나왔는데 이렇게 과외를 했단 말이에요. 과외를 할 때, 그, 집이 막 대문이 으리으리하고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자기 친구의 한 예요. 한 예는, 아, 저, 부르조 같은 도둑놈, 뭐 이런 친구가 있었고, 자기는 어쨌든 뭐 다 부자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배울 점을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 마음을 썼대요. 근데 나중에 어땠냐. 그, 욕만 한 사람은 잘 못 살더래. 아, 욕만 한 사람은 잘 못 살고, 꼭 이제 뭐, 예, 뭐 부자를 욕한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뭘 어떤 사람이든 뭐에 대해서 욕만 하는 사람 잘 못 살더래. 근데 자기는 어쨌든 이래저래 그 성공했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 우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무조건 비판하면 그 안 돼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예,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즉심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여행 경비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 이 재무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Effective today, 이것도 돼요. 오늘부로. Effective immediately, 뭐 이런 것도 이제 되죠. 예, 존잘남은 이제 습관형 비판. 예, 그래도, 아, 그 친구는 재밌는데, 아이. 저도 그 아이디 기억나는 기억나죠? 아, 그 친구는 재밌는데, 아이. 마지막에 좀 와주면 좋겠다, 그지? Effective immediately. All travel expenses must receive prior approval from the finance department. 예, 다시 들어볼까요? 좀 문장이 기네. Effective immediately. All travel expenses must receive prior approval from the finance department.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매번 강조하지만 effective today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오늘부로 이럴 때 effective today 하면은 그때 effective 대신에 쓸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Starting today, beginning today. As of today, 그죠?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가 이제 today랑 어울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부사라, as of는 여기랑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today로 예를 한번 들어봤던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퀴즈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만 더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거 좀, 그, 저 개인적인 부탁인데, 그, 저 우리 회장님 요거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예. 회장님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감사해서, 회장님은 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자, 작은 사업주들이 종종 커뮤니티 지원과 현지 제휴, 이런 데 많이 의존한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주어 부사 본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종종 이런 뜻으로 이 단어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우선 해보겠어요. Small business owners frequently rely on community support and local partnerships. 예. 아프리카원 1등 하면 뭐 주나요? 회장님이시죠. 그, 우선, 그, 별풍선 순위가 회장님, 부회장님을 가르는 거야. 그래서, 예, 지금, 우리 회장님이 별풍선을 제일 많이 쏴주셔서 회장님이신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하던 거 해야죠. 그죠? 아까 여기까지 했었나요? 맞나요? 기억나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었는데,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제가 넘길까요? 퀴즈가 남았어요.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abbreviations, 축약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 이건 네. 뭘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제안서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기획서나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옆에 이렇게 TBD라고 표시되어 있는 약자가 있어요. 그럼 TBD는 TBD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예문을 드릴 텐데 여기서 TBD, 여기에 쓰인 TBD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내릴까요? 네. 오, 좋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예문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 이런 경우에 쓰인 것이 아닌 것.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은. 되게 신박한 영어 단어 조합이 나왔어. 리처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3번 to be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쓰이는 TBD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에 결정됩니다. 나중에 확정이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약어이기 때문에 예. 1번도 되고 이제 2번도 되고 예. 이제 3번은 이제 완료가 되었다는 예.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맞고. 예. 좋습니다. 이 맞춘 친구들이 계속 맞추네요. 리차드 역시 엄청나. TBA, TBC, TBD. 훌륭해요. 우리 매니저 엘리트야, 엘리트.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그 리차드님이 써주신 이 세 가지 이렇게 약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TBC도 되게 많이 써요. 평소에 이제 업무할 때. 그렇군요. 이거는 컨펌 해주셔야 된다. 컨펌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BC. To be confirmed. 네. 예, 그렇군요. 우리 to be continued 이런 것들 좀 들어본 것 같다. 네, 그거는 네. 이제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건 누가 빠를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할 거래요. 론칭할 거래요. 이번 주 금요일, 블라블라블라. 자, 이건 막 그 또 검색하기 바쁘겠다, 그죠? EOD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 채팅이 고장난 것 같은데? 죽었네? 오, end of date. 네. 맞습니다. 리차드 정답입니다. 리차드 네. 최고야, 리차드. 저 친구 부산 친구인데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OD 해가지고 end of day 혹은 뭐 end of date 해가지고, 오늘 일괄 업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EOD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업무는 예를 들어 김대균 토익 공부하기 EOD 웨스데이 하면은 수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그때까지 끝내는 거. 여러분 우리 토익에 나오는 약어 중에 채팅 누가 해줘봐. CV가 뭐를 줄임말이지? CV 있잖아. 커리큘럼 비타이 그 누가 쓸 수 있나? CV 이력서 알아야죠, 그죠? 예, 토익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취직하는 용어인데 토익 단어책에 CV 안 들어가, 트랜스크립트도 안 들어간 책이 많아.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 그 커버레터, 자기소개서, 레즈메만 집어넣으면 뭐하나? 저 CV, 커리큘럼 비타이랑 그 커버레터 이런 거 다 넣이죠. 성적 증명서도 중요하지, 그죠? 트랜스크립트 알아야죠, 그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 좀 열심히 해서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지. 자, EOD까지 했어요. End of day. 자, 하나 더 있을까요? 지금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네. 두 문제.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어요.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내려갈까요? 네. We need to, blah, blah. You, a list of action items. 자, 이건 답이 뭐가 될까요? 유익한 방송. 저스티스도 오랜만에 와서 본 것만. 이 친구들 공부만 할 때만 와요. 귀 좋게. 팔로우업, 후속 조치. 좋았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액션 항목의 목록을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네. 팔로우업이 거의 우리말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번역을 하기도 약간. 그렇죠. 이제 그냥 이게 너무 그 아예 고유 명사. 우리말이 돼버렸어. 이 프로젝트 빨리, 김대리가 빨리 해줘. 그렇게 되거든요.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된 그 네고처럼 네고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니고시에이션 줄여가지고 니고시에이트. 네, 다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라. 빨리 이제 백업도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다 알아듣죠, 여러분? 백업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죠. 네, 좋습니다. 회사 생활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뭔가 영어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약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대표님이야. 그죠? 마지막. 팔로우업이었고, 자, FYI네. 자, 저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우리는 컨퍼런스 콜, 전화상 회의를 10시에 시작할 겁니다. 이게 다 저 손가락 빠른 것도 실력이에요. 스피드, 실력입니다. For your information. 번역의 형제신데. 리차드 역시 훌륭해. Thank you. 저 친구가 EBS 방송도 그 많이 들으신 분이고 영어가 기본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제였는데 FYI는 for your information이라는 뜻으로 참고로 참고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것과 비슷한 약어로 FYR이 있어요. 근데 FYR은 뭔지 아세요? FYR은 뭘까요? For your blah blah일 것 네, 같아. 맞아요. For your. For your 뭘까? 모르시나? 리차드님. For your 뭘까요? 네, for your reference. 참고해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FYI하고 FYR하고 이제 좀 뉘앙스 어떻게 다르냐면 FY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예문을 보시면 we will start the conference call at 10 a.m. 이렇게 하면 conference call이 참석을 하려면 몇 시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말할 때는 FYI를 사용해서 참고로 말하자면 몇 시에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FYR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말하자면 I'm gonna buy a lipstick. As a birthday gift 하고 이제 내가 친구 생일 선물로 나 립스틱 살 거야 라고 말하면 굳이 몰라도 되잖아요. 굳이 몰라도 되지만 만약에 알면 그 똑같은 선물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정보를 말할 때는 FIR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첨된 친구들이 있어요. 맞춘 분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네, 그때 쪽지 또는 저한테 카톡 되는 친구는 카톡으로 우편번호, 전화, 주소, 이름. 여기 아이디랑 실제 이름.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당첨된 사람이, 리차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부산으로 갈 때, 부산으로 리차드 그러면 안 되니까, 아이디랑 실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카톡이나 저기, 쪽지로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대표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저 특강 열심히 해주셨는데, 박수 없어요? 박수? 숫자도 좋게 7번째로 끝냈다. 좋습니다. 리차드가 여러 가지 맞췄지만, 선물 아까 봤잖아. 아까 보여드린 멘탈 키트, 그거 특별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첨된 친구들 이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미안해서 이번엔 경품 안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또 이제 이걸 또 가져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 누가 학생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예. 작은 즐거움만 드려야죠. 역시 대표님 생각이야, 대표님 생각. 오케이? 예, 저,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게스트 분에게, 응원의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스마트폰들이 빨리 널리 퍼지고 있다. 아, 이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 간에.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 또 그런 것도 보세요. 와이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널리 퍼진 만연된 중에 prevalent라는 단어도 있어요. prevalent. 알았죠? prevalent 누가 한번 써줘요. 와이드 스프레드와 같은 말 prevalent. 알았죠? 그것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채팅창에 부탁드려요. Smartphones have been quickly widespread among all age groups. 그렇죠? prevalent 알죠? 네. Smartphones have been quickly widespread among all age groups. 예, 네, 이거 뭐 그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았죠? 예, 네, 좋습니다. Thank you. 좋아요. Widespread, prevalent.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기록적인 어떤 그 공연은 여기서는 그 퍼포먼스가 이제 연기나 공연 뭐 이런 것도 되는 연주 같은 거로 봐도 좋고 1분 이상 지속되었다. 뭔가 하여튼 1분 이상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well over, well이 이제 over a minute을 꾸며줬어요. 이런 well도 있습니다. 그렇죠? Well이 well into the night. 밤 훨씬 깊도록 뭐 이런 거 할 때도 외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The record-breaking performance lasted well over a minute. 예. The record-breaking performance lasted well over a minute.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그래도 저 1시간 반은 채워야 다음 주 텔레비전에 나가서 아까 일본 놈에 대해서는 죄송했습니다. 예, 방송에 무리가 없기를 바라겠어. 자, 그는 많은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 근데 그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발표를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부사가 없네요. 그냥 이제 요 예문은 독해 관계 부사 이 웨어 같은 거 이제 잘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in which를 where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것도 의식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She gained a lot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where she gave her presentation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관계부사 where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She gained a lot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where she gave her presentation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예, 그 예문이 좀 좋은 걸로 이제 마무리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직원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들의 그 직업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요즘에 뭐 실업률도 높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죠, 그죠? We encourage our employees to work actively towards their career goals. 예,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됐네요. 급격히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런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Due to the economic crisis, the value of the nation's currency fell down sharply. 예. 자, 그러면은 요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요거로 정리해 보겠어요. 이거는 그 키패드는 꽉 눌러야 된다. The firmly. 모든 인풋이 다 기록되도록 하려면 꽉 눌러라.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런 거 아세요? 그 이 휴대폰에 그 우물정자 있잖아. 우물정자. 우물정자 누르시오 맞추시는 분은 퀵뷰 하나 줄게.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영작해봐. 응? Press the blank key야. 무슨 키죠? 설마 샵 키는 아니야. 프레스터 무슨 키? 키 눌러주세요 할 때. 자, press the pound key. 오, 좋았어. 아, 좋았어. 파운드 키야. 파운드 키. 리차드가 역시 박사님이네, 박사님. 좋아요. The keypad should be pressed firmly to ensure all inputs are registered. 예. 좋아요. The keypad should be pressed firmly to ensure all inputs are registered. 예, 오늘 저 회장님이 아주 센 별풍선을 꽝꽝꽝 터뜨려 주셔가지고 우리 진 대표님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간이야. 여러분의 시간인데 우리 대표님 칭찬 좀 해줘요. 자, 지금부터 어디다 놓을까? 이거 여기다 놓게요. 왜냐하면 제 얼굴 가리는 게 좀 나서 자, 이 정도. 우리 진예영 대표님 칭찬 타임 1분 시작. 예, 칭찬 잘 해주세요. 퀵뷰 쏴줄게. 시작. 아, 그때 할 걸. 아, 그게 말이야. 자, 뭐, 칭찬 없어? 아하가 전부야? 아하가? 아하 끝이야? 아하루는 약한데. 아니, 아하는. 아, 요거? 네. 아, 파운드 키? 네. 네. 땡큐. 네. 이거 뭐야?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채팅이 죽었어, 이거. 볼수록 빠져듭니다.
마성의 매력을 가지신 분. 아, 좋아, 좋아. 그래, 볼수록 빠져든다니. 퀵뷰를 아까도 받으셨지만 또 줄게. 땡큐. 자, 좋고. 자, 또 없어요? 아, 볼수록 빠져듭니다로 끝이야. 여러분, 좀 대표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 상당히 20대 미모의 대표님이 참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진심이었어. 어, 은호강, 귀호강, 어, 꽃미모 대표님. 어, 좋았어. 리차드님은 또 아까 그 선물도 받을 것 같아. 땡큐. 고맙습니다. 자, 좋고. 끝이야. 어, 이거 좀 약한데. 아니에요. 아, 한, 저, 30초만 더 기다려보겠어요, 여러분. 어디 도망갔나? 이 친구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어? 아, 여러분 덕분에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 요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요게, 요게.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저, 여기 거울 보시면서 이게 되게, 저,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 같아가지고요. 저기 인증샷. 우리 리차드님, 인증샷 하나 부탁해요. NIW송 매니저 인증샷.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예. 아, 이거 저 별풍선도 오늘 엄청 터져서. 아, 우리 대표님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자. 진짜 아직 아무것도 없네. 아이, 참나. 윤호강, 귀호강. 자, 요거를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면 만족해요. 네, 저, 자,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어, 자, 예, 또 오늘 경품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히 오늘 방송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진예영 대표님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또 예. 장마로 습하고 가운데, 공부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김대균 토익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훌륭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좀 행복한 하루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모티콘 막 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그래. 이모티콘 좀 쏴줘야지. 자, 지금까지 애쉬턴 앤 드레이크 대표님, 진예영 대표님과 행복한 방송을 했습니다. 야구도 재밌게 배웠고요. 부사 정리 잘 됐어요. 또 다음에 뵙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